자, 2017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부인 사상가들의 입장을 보기 위해서 골라주시면 자, 갓 보면 시민은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 법 만드는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되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된다. 인간인 게 먼저다. 인간으로서의 양심, 개인의 양심이 먼저다 이런 얘기예요. 단한 명의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이 정부 밑에서 의로울 사람이 있을 곳은 감옥뿐이다.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제일 중요하다. 소로가 되겠습니다. 소로. 소로가 강조하는 건 뭐죠? 개인의 양심입니다. 개인의 양심. 소로가 강조하는 건 개인의 양심. 자 을. 시민의 부정의 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자 공유된 정의관자 공유된 정의관에 따라서 어 불복종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 어간히 정의로운 국가야.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긴 하는데 종종 불복 종종 부정의가 발생하는 국가. 그게 거의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체제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 뭐야 법의 충실성을 따르는 시민. 어쨌든 이 체제를 존중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긴다. 특히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 이게 몇 원칙이야? 이게 1원칙이죠. 이게 1원칙에 치면 은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부린다. 자, 기억 갑. 개인은 법에 우선하여 양심과 정의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게 소울어야. 개인의 양심. 그죠? 이건 맞고. 을. 을은 누구라고? 롤스라고 롤스. 롤스는 뭐야 롤스의 시민복종의 근거는 뭐였죠? 공공의 정의관이었죠. 공공의 정의관. 그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 시민 목종은 법의 충실성을 거부하는 정치 행위다 그러는데 아니요. 법의 충실성을 지키는 정치 행위입니다. 법의 충실성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법의 충실성을 지키는. 이게 뭐라고 나와 있어? 체제 합법성을 뭐하는? 인정하는. 체제 합법성을 인정하는 게 뭐야? 이게 법의 충실성이야. 시민 복종은 부정의한 그법 하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지 국가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체제와 법 체계를 존중하는 거야. 그 부정의한 법 하나에 하나를 불복종하는 것이지. 그래서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행위입니다. 디귿을 시민 복종의 대상은 일부의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들에 한정된다. 그렇죠. 일부의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들에 한정됩니다. 특히 그 부정이가 심각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자, 늘가을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복종이 비폭력적일 필요는 없다 그러는데 뭐, 소로는 꼭 비폭력적인 걸 얘기하진 않습니다. 소로는 혁명과 시민부복종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롤스는, 어, 시민부복종은 비폭력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비폭력적일 필요는 없다. 롤스가 틀렸기 때문에 리얼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